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또 산지도 많아서 쓸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지요.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까지 노는 땅이었던 석탄재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발상, 또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 덕분에 공간 활용성도 높이고 청정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햇빛을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23개 넓이 16만 5천 제곱미터 땅 위에 세워진 직강판은 3만 3천여 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한해 15기가와트로 4,500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로 바다를 메운 매립장으로 그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이런 유휴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현재 발전소의 두 배 정도 되는 전체 부지를 매립해야 활용할 수 있었던 버려진 땅을 일부만 해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경영 전략에 발맞추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확충을 할 것이고 이 부지 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단 한 토로의 땅이라도 에너지 자원을 갖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전국 58개 화력발전소에 있는 석탄재 매립장은 약 1,000만 제곱미터.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3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석탄재 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석탄재 매립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